어? 뭐 하는 거야? 어? 응? 검정콩에서 뭘 찾는 거야? 어? 검정콩? 아니, 뭐야? 콩보다 맛있는 이거는? 어? 이야, 뭐지? 이게 뭐야? 검정콩 안에서 지금 꺼낸 것은 바로 검정풍뎅이! 와, 검정풍뎅이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하,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오늘은 바로 아하, 검정풍뎅이네요. 셰프님, 네. 오늘 요리는 무엇입니까? 검정풍뎅이 콩자반입니다. 검정풍뎅이 콩자반. 하지만 그 전에 네. 역시 두 마리는 네. 아니, 여기 세 마리는 아. 그냥 구워야죠. 아, 순수한 맛. 검정풍뎅이 검정콩이 아니라 검정풍뎅이의 순수한 맛을 위해서 그냥 구워서 한번 무슨 맛인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바로 콩 자반이 아니라 검정풍뎅이 자반이요? 네. 아하, 자. 검정풍뎅이 콩 자반. 아, 검정풍뎅이 콩 자반. 아하,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요리 시작해 주십시오. 자, 우선 풍뎅이 씻어오겠습니다. 아하. 자, 깨끗하게 세척된 검정콩이 아니라 검정풍뎅이입니다. 어허. 자. 두 마리 뒀습니까? 아하. 세 마리, 세 마리. 아, 세 마리?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자, 보죠? 어, 올렸습니다. 자,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역시나 이 검정풍뎅이의 본연의 맛을 위해서 그냥 굽고 있습니다. 굽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잠시 후 익으면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셰프님, 네. 그런데 이 검정풍뎅이가 유충 때는 네. 식물의 뿌리를 막 갉아먹습니다. 아, 해충이네요? 예, 그렇죠. 해충이죠. 대표적인 해충인데 골프장 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잔디 받는 사람들. 아, 예, 그런데, 혼내줘야겠네. 예, 근데 이 성충은 뭘 먹습니까? 어, 이파리 갉아먹고요. 아, 이파리를? 네, 식물에 이파리 갉아먹고 있었어요. 뭐 특별한 어떤 뭐 식물이 아니라 그냥 이, 아, 이 자식 생긴 것도 없고. 새순 같은 거 다 먹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은. 약간 무슨 야채 냄새가 날 것 같은데 몸에서 아무튼 자. 해충이니까 먹어서 혼내줘야겠네. 아하. 하지만 실상으로 잡아놓으면 검은 국물을 소화하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하네요 이거는. 아하, 뭐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풍뎅이는 태국에 가면은 식재료로 진짜 많이 볶아 먹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이요. 아, 약간 기대가 되는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의 약간 적합한 곤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아하. 검정풍뎅이 개체수도 많잖아요. 예, 많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식재료가 되겠어요. 맛만 있다면. 아, 맛만 있다면. 네, 맛만 있다면. 자, 아직 기대가 됩니다. 아하. 자, 완성됐습니까? 네, 맞죠. 번개불에 콩 구운 것처럼 됐죠 지금. 오, 진짜 그러네요. 어허. 여기서 말하는 번개불은 번개탄이지 절대 천둥 번개가 아니에요. 아하. 이야, 언제 통통해진 것 같아, 약간. 이게 예, 배가 빵빵해졌어요, 뭔가. 오호, 이야. 윤기가 잘 좀. 아하.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셰프님. 빨리 맞아서 빨리 먹어. 아, 아, 셰프님. 어이, 뜨거, 어이, 빠르다. 아, 뜨거,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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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하. 자, 어? 어? 약간. 약간 고개를 갸웃하셨어. 국물과 육즙이 뭔가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응. 맛있다고 하기엔 뭔가 애매해요. 아, 맛있다긴 애매해. 근데 껍데기나 자리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실패. 다 실패버려요? 어, 말랑말랑해. 근데 뭐 역겹결 이런 건 없어요? 역겹진 않은데 어. 맛있다고 할 수 없는 뭔가 오묘한 맛이 나요. 아하. 아, 역겹진 않은데 뭔가가 맛있지도 않고. 이거는 요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아. 다 갈릴 것 같아요. 아, 근데 뭐가 씹히긴 씹힌다? 껍질이 아, 육즙 있어요? 육즙 같은 게. 아, 있다! 오. 오호! 오, 궁금합니다. 그러면, 아, 요즘 뜨고 있는 게스트죠? 엄상혜 님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 먼저 막, 냄새 어때요? 냄새는. 고소하겠지 뭐. 그냥 고소하겠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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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하. 오, 고기를 역시 또 갸웃했습니다. 아하. 아, 뭔가. 예, 예. 자, 어떻습니까? 씹으면 일단, 에. 껍질이 에. 좀 말랑말랑해서, 어. 막, 딱딱하고 그러진 않는데, 에. 국물에 일단 터지거든요. 육즙,
맛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또 맛이 없다고 하긴 했는데 네, 네. 뭔가 이게 뭔가 있긴 한데 그냥 고소한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야, 셰프님하고 거의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남았죠? 자, 아하. 아, 맛있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알았습니다, 맛을. 이 풍뎅이는 제가 동남아시아에 갔을 때 현지민들이 우리가 중화채집을 하면은 거기 있는 풍뎅이들을 전부 걷어다가 요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요것만 한 게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야채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볶아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여러 가지 맛으로 고소하게 먹었는데 그 약간 고소한 맛이 약간 있어요. 특유의 곤충의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씹혀버려요. 다. 네. 그리고 약간 고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엄상인분이 얘기했듯이 여기다 약간 어떤 뭘 가미하면 어떤 요리가 될 수 있는 식재료는 분명히 맞습니다. 셰프님 아까 말씀하셨죠? 홍자만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아 셰프님 요리를 시작해 주십시오. 근데 양조절이 생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잘못 넣으면 망하는 거. 자 아 저거는? 뭐죠 이것은? 콩자만 만들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물엿. 아, 물엿이군요. 설탕보단 이거죠. 아, 물엿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식재료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예, 바로 그 물엿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콩자만 달라붙으니까 때려봐야죠. 아, 그렇구나. 아예 달라붙지 않게 말해야지. 아하. 그리고 간장. 간장! 아, 그치. 자반이니까 당연히 간장이 들어갑니다. 아하. 간장이 들어가면 맛없을 수가 없는데. 그래? 간장이 들어갔고요. 자, 오직 물엿과 간장으로 콩자반을 아니지 검정 풍뎅이 콩자반 아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과연 야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이 다양한 재료 크으. 자 요리가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 물엿이 완전히 풀렸죠 이번에. 아하, 이번엔 진짜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정 풍뎅이 홍자반이 되겠습니다. 좀 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옆에 엄상인군이 짠 게 좋다고 했습니다. 간장이 진리다. 아, 짜면은 자, 혼자 다 먹겠습니다. 세 개를 짜작하게 쪼개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잠시 후 뵙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맛있다. 어이구 야 이 비주얼 봐라 이거 이거 야 오호 좋습니다. 오, 아 이게 물엿이구나. 자 조리가 끝났습니다. 아하 이야 비주얼 좋다. 오호 오호 단만도 풍자반입니다. 검정 풍뎅이 풍자반입니다. 드디어 콩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검정 풍뎅이 콩자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셰프님 네 맛이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너무. 과연 전 제 요리에 대한 자신 있기 때문에 이게 코팅이 되게 잘 됐어요. 저기. 아하 아 바짝바짝합니다. 간이 딱 잘 이야 이게 바로 영등포의 시대 광풍뎅이 맛을 모르겠습니다. 아하 오 아하 야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간 짜긴 한데 콩자만 맛이나면서 어. 콩자만 특유 소스 그 맛과 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오호, 맛이 이건 괜찮은 편이네요. 맛있어요. 아, 쪽 소리 들렸죠 지금? 쪽 소리? 손가락까지 빨아먹을 정도면 끝났지. 자, 그러면 자, 커 보이는 걸로 하나. 엄상현님, 어, 큰 거로. 오호, 역시. 자, 큰 걸 찍었습니다. 냄새는 그냥 홍자만 냄새. 아, 홍자만 냄새 난다. 자, 아하, 오호, 아하. 아까 간장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 짜긴 한데 아 좀 짜요? 아하 밥반찬 느낌 네, 딱 밥반찬이 어 뭐 좀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콩? 오호 음흠 맛이 나쁘지 않다 이거죠? 네 맛있어요. 그럼 만약에 네 밑에 1층에다가 만천 식당을 개업한 다음에 검정 풍뎅이 콩자반 해가지고 반찬으로 내놓으면 손님들이 아 그럼 당연히 맛있게 먹죠. 그럼.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면 밥 한 두 공기는 바로 뜯어. 그 다음에. 그래요? 어, 이거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럼 저희도, 저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너무 궁금한데. 야. 아, 맛있다. 콩자반 양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름도 그래서 검정이야. 네. 검정 콩자반하고 딱 어울리니까 검정 콩댕이네.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밥 반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재료 맞습니다. 아하, 셰프님. 네. 이것은 몇 점입니까? 근데 이건 요리가 맛있었는데 풍뎅이 자체는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1점만 줄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1점이요. 1점! 자, 범상현님. 저는 뭐 풍뎅이 자체도 그냥 어느 정도 맛있게 먹은 것 같아가지고 2점 주겠습니다. 아, 2점. 저는 검정 풍뎅이야 뭡니까? 떼짱. 아.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죠. 그래서 저는 2점을 주겠습니다. 아, 아하, 양이 많기 때문에. 아하, 양이 많아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더군다나 맛도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콩자반이라고 하는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아이디어를 낸 셰프님이 그게 기회했지만 어쨌든간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2점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오늘 검정 풍뎅이 콩자반 대성공입니다. 자, 곤슐랭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만바!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